안녕하세요. 밀키베이비 김우영입니다.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이패드 드로잉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. 질문 보내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초보가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은?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네, 지금 굉장히 많은 앱들이 나와 있고, 또 아이패드 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타블렛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드로잉을 그리는 게 굉장히 대중적이게 됐어요. 그래서 초보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졌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쓰고 있고 또 추천해 드릴 만한 앱들을 네 가지 정도 골라봤어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초보분들이 일단 사용하시고 나중에 전문적으로 그리시게 된다면 옮겨가실 수 있는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나 클립 스튜디오는 지금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프로그램들이에요. 그래서 기능도 굉장히 많고 유료 앱들을 덜컥 사셔서 아 이거 어렵다라고 느끼셔서 드로잉을 손에 놓지 마시고 쉬운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앱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걸로 드로잉의 재미를 많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 아이패드 드로잉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디벨롭할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아이패드 드로잉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드로잉을 어떻게 시작하고 디벨롭할 수 있는지, 꾸준히 할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. 막상 아이패드를 사서 몇번 해보시고 어려워서 한동안 손을 놓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두 번, 첫 번째 대답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자기한테 맞는 그 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저는 툴보다도 목표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데 그림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.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해보면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그림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뭐 이모티콘을 만든다든지 웹툰을 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수입을 낼수 있는 그런 판로가 되게 넓어졌잖아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목표로 잡으시면 조금 더 꾸준히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꾸준히 그리는 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요즘에는 100일 드로잉 프로젝트를 스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같이 웹툰을 그리면서 스토리를 연습을 하신다든지 마침 여기 질문을 주신 분은 그림책을 내는 게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드로잉을 시작해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리라든지 뭐 좋아하는 거를 처음에 그것만 그리게 되는데 사실 그 곁가지에 보이는 것들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걸 점점 더 많이 그리게 돼요. 그래서 자기가 그릴 수 있는 폭을 더 넓혀 가시면 또 다음에 더 그리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. 그 본인한테 맞는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하셔서 드로잉을 꾸준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제는요. 책 출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수요일쯤에 질문할 수 있는 스토리를 올릴게요. 그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자유롭게 질문 많이 해주세요.